안녕하세요. 이상훈입니다. 카톡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모티콘, 나도 한번 만들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.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도 들죠. 그런데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챗GPT에게 부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. 바로 지금 놀라운 세계로 출발해보시죠. 우선 캐릭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챗GPT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캐릭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참조하고 싶은 이미지를 업로드한 후 캐릭터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. 필요한 경우 생성된 이미지에서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을 입력합니다. 두 번째는 원하는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프롬프트로 입력하는 것입니다. 수정 및 추가 사항을 입력합니다. 필요한 경우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캐릭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 감정 상태를 담은 감정 시트 제작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양한 행동과 포즈가 담긴 액션 시트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. 추가로 특정 행동이나 포즈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캐릭터 시트는 SNS 프로필이나 보고서, 프레젠테이션, 제품 광고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이미지나 비디오 생성 AI에게 학습시켜 일관된 캐릭터를 가진 이미지나 비디오를 만들 수도 있어 대단히 유용합니다. 이제 이 캐릭터를 활용해 카톡 이모티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우선 이모티콘으로 표현할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이번 연습에서는 챗GPT에게 요청해 보겠습니다. 챗GPT가 작성해 준 내용을 기반으로 배경이 투명하게 처리된 이모티콘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. 제가 이 작업을 수십 차례 해보며 발견한 것은 한글은 깨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마지막 한 줄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. 따라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만들 때는 한글 텍스트 없이 이모티콘만 만들고 한글 텍스트를 넣고 싶을 때는 한 개씩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이번 경우에는 이모티콘만 만들라고 요청하겠습니다. 같은 방법으로 고양이, 강아지 등 거의 제한 없이 원하는 캐릭터에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챗GPT에서 나만의 캐릭터와 카톡 이모티콘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가장 중요한 점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